안녕하세요. 암레슬링 유튜브 진약항입니다. 오늘은 곧 있을 이스트웨스트의 메인 경기인 존블쟁크 vs 키드레갈리 웅갈뱀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승부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 선수의 프로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블쟁크는 기존 제 영상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명실상부 고트라고 불리우는 암레슬러입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테이블 앞으로 복귀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미국의 고릴라 코레이 웨스트를 격파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존은 그 외에도 최근 조지아의 강자인 주라브, 러시아의 졸루에브 등을 잡아내며 다시금 탑 컨텐더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존블쟁크의 강점은 압도적인 손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지 길이가 일반인의 검지 수준으로 길고 크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그립을 준 무기로 삼는 선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타트 속도가 매우 느리고 상대의 공격을 한번 받아내고 그리고 본인의 공격을 진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선수들을 상대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강자를 상대로 또다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존블쟁크입니다. 두 번째는 키드레갈리 온갈베브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온갈바예브에 가깝지만 국내 한정 온갈베브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cm의 키와 100kg의 준수한 피지컬을 가진 온갈베브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카자흐스탄의 로우 텀롤러입니다. 과거 즐로티에서 실라예브 비탈리를 잡아냈고 2019년 탑8에서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누적된 손목 및 팔꿈치 부상 그리고 어깨 수술을 하게 되어 현재는 기량이 많이 저하된 상태로 보입니다. 온갈베브는 로우 탑롤뿐만 아니라 훅, 데드리스트 등에도 등한 올라운더성 플레이어인데 방금 말씀드린 수술의 여파로 과연 올라운더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상을 극복하고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해 시험대에 오르는 온갈베브입니다. 우선 저는 온갈베브의 열렬한 팬이지만 이 경기는 존블쟁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손이 작은 온갈베브의 회전은 존블쟁크의 강력한 그립에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 아직 수술의 후유증으로 폼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갈베브가 상당히 부전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갈베브는 존에 비해서 방향 자체가 다채롭고 무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존의 약점을 찾아서 공략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갈베브의 부상이 악화되어서 경기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만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